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종합 수상전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101로 둔 장면입니다. 극이 수상전에서 이기려면 어느 곳에 둬야 할까요? 101로 두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바깥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수상전 할 때요. 1로 이렇게 두시고요. 자, 그럼 100도 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100도 2를 두게 될 테고요. 자, 흑은 3에 두면 100이 단수치더라도 한수 빠른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상전에 이기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면 되죠. 2에 두면 단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네요. 자, 지금도 101로 이어서 수상전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도 침착하셔야 돼요. 그냥 이으시면 됩니다. 할로가 3개니까요. 자, 1로 있고요. 102로 두더라도 할로 2개잖아요. 그때 단수 치면 수상전에서 이기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1번에 떴습니다. 빨리 뜬다고 막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1로 두시고요. 102에 뜰때 단수 치면 제가 빠르죠. 네, 수상전에서 빠릅니다. 지금도 101로 뜨었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상전 할 때는 바깥에서부터 메워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고요. 네, 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1로 뜨었네요. 자, 지금도 바로 들어가는 건안 됩니다. 자, 그냥 이어주시면 돼요. 이어주면 수상전에서 100도 바로 들어올 수 없거든요. 이렇게 이으면 100도 2를 이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단수 치면 제가 한수 빠르죠. 예, 수상전에서 흑이 빠릅니다. 지금도 수상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도 이으면 됩니다. 1로 이으면 수상전에서 빠릅니다. 2로 떴을 때 먼저 단수를 쳐서 한수 빠른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1로 떴죠? 그럼 이제 보이시죠? 예, 그냥 단수 치면 됩니다. 예, 이렇게 단수 치면 수상전에서 한수 빠르게 되겠습니다. 예, 잡으시면 되죠. 지금도 101로 떴습니다. 자, 이때 중요하다 했죠? 지금 이두 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두 점은 아니고요. 이돌하고 지금 바로 이돌이죠. 이돌하고 이 흑돌하고 수상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흑도 활로가 3개고요. 예, 백도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그럼 먼저 막아야 되죠. 예, 그래서 먼저 막으시면 됩니다. 자, 백도 2로 떴죠? 그러면 3으로 또 단수 칠 때, 예, 한수 빠르죠. 예, 그래서 이 102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돌을 잡으면 수상전에서 이기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세 점이 아닙니다. 이세 점을 하면 분명히 한수 늦어지게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가끔 이렇게 단수를 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100이 이어주면 물론 수상전에서 이깁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렇게 다음 차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잡으러 와요. 자, 이제 와서 잡아도 한 수가 부족합니다. 자, 4로 뒀을 때 보세요. 살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쪽 돌세 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세 점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수상전은 이 돌과 이 돌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러 가시면 되죠. 네, 잡으러 오겠죠. 1호 때 단수를 치면 단수치더라도 한수 빠른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1로 이렇게 잡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할로는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부터 천천히 하시면 되죠. 1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잡으러 오겠죠. 그때 단수 치면 그게 한수 빠른 수상전이 되겠죠. 잡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로 떴네요. 자, 할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단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단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100이 이었다 하더라도 여기 단수를 쳤어요. 여기 단수 치더라도 잡았어요. 한수 빠르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단수를 치셔야 돼요. 물론 100은 2로 다운치겠죠. 자, 그러면 잡으시면 되죠. 자, 101로 떴습니다. 할로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뭐 단수 치면 되죠. 예, 다운치면, 네, 이렇게 2로 다운칠 때 잡으면 됩니다. 물론 이었다 하더라도 다운쳐서 그게 빠른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예, 1로 맞을 때 다운치면 됩니다. 예, 다운치면, 예, 다운쳐서, 예, 살아갈 수 있어요. 할로 계산을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할로 계산해 보면 정답은 나오죠. 예, 바로 이렇게 막으면 단수 쳐버리면 단수치더라도 한수 빠르죠. 네,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도 바둑을 두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두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1로 떠버리면 102, 2로 떴어. 네, 이거는 할로가 두 개고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잡으러 오더라도 먹여쳐서 안 되죠. 네, 이렇게 단수치더라도 102 살아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할로는 이쪽을 떠셔야 됩니다. 이렇게 뜨면 102, 2로 오더라도 3을 떴어. 네, 이거는 102 죽어버려야죠.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 3, 3에서 자주 나옵니다. 근데 많은 실수를 해요. 반드시 이쪽으로 할로를 늘리면서, 예, 잡으러 오셔야 됩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뜨면 안 되죠. 이렇게 뜨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이쪽으로 할로를 막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으셔야 돼요. 지금도 이건 쉽죠. 예, 이렇게 막으면 되니까요. 예, 지금도 자, 요 모양은 실전에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떴을 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입구자로 떠서 이곳에 일선 입구자라 하거든요. 이렇게 뜨면 수상전이 한수 늘어나면서, 네,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또 100이 단수를 칠수 없습니다. 그죠? 예, 이걸 타고 안에 집어넣을 수도 없죠. 결국 이렇게 2를 떠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치면 한수 빠릅니다. 그죠?
해서 살아가니까. 일선에 저 입구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숫자, 이거는 자주 실전에 자주 나옵니다. 저 1번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두시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이에 뜨더라도 3에 떠서 잡으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실전에 자주 나와요. 네, 이곳에 1로 떠왔네요. 자, 그러면 빨리 단수를 쳐야 되죠. 빨리 단수치면 단수 치더라도 네, 잡았어요. 수상전에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떴을 때요. 살려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수상전에서 져요. 지금 세수죠. 지금도 하나, 둘, 세수죠. 그러면 서로 이 돌과 이 돌의 싸움입니다. 빨리 잡으러 가셔야 돼요. 빨리 잡으러 가셔야지겠죠? 이렇게 잡으러 가야 돼요. 아, 지금도 1로 떴습니다. 팔로는 3개죠. 그러면 빨리 잡으시면 되겠죠? 잡으시면 수학여 3개입니다. 지금도 1로 떴습니다. 이때 뭐 그냥 가만히 이으면 됩니다. 이으면 잡을 수 있어요. 1로 이으면 100도 2로 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단수 칠수 있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단 치면 잡으시면 되죠. 일로 막았습니다. 자, 어떤 돌이 중요할까요? 지금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바로 이 돌입니다. 이 돌하고 지금 수상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으면 예, 틀리죠? 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참 보십시오. 이렇게 두면 왜안 되냐면 백이 그냥 잡으러 옵니다. 이 단수 치더라도 이어주면 좋겠지만 잊지 않고 바로 단쳐버립니다. 속점은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돌이 나는 죽어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천천히 중요한 돌을 잡으러 가야 돼요. 이 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1번 뜨고요. 자, 백이 만약에 지금 장면에서 잡으러 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먼저 단수 칠수 있어요. 단수 치더라도 잡았어. 결국 속점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돌을 잡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실전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두고요. 2번 두면 단쳐서. 4로 하면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될까요? 단수를 쳤습니다. 이 돌을 뭐 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자충이 되기 때문에 백이 바로 못 들어와요. 그럼 먼저 잡으러 가면 됩니다. 결국 이걸 잡고 들어와야 돼요. 그때 단쳐서 단수 빠르죠. 여기 단치더라도. 지금도 1로 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잡으러 오는데요. 절대 다 살려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돌은 버리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잡으러 가셔야 되고요. 예, 한 점은 버려야 되고, 그때 단치면 제가 한수 빠르죠. 그게 한수 빠릅니다. 자, 지금 어때요? 그냥 잡으러 가면 되죠. 활로 막아서 잡으러 가시면 2로 오더라도 한수 빠른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잡으시면 수상전 세이겠죠. 바둑 입문 종합 수상전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